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차별로 확실히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학생 인권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이한테 해가 되는 거는 또 단호하게 논의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제일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.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.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인데요.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때 나의 권리도 존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런데 학생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교사와 부모, 학부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진료실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또 부모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 뵈서 여러 상담을 하는데요. 안녕하십니까? 광민재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은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준민입니다. 현재 학생 인권의 사항을 점수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1점이 정말 안 좋다. 매우 안 좋다고요. 4점이 매우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생 인권의 현재 상황은 몇 점이실까요?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?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학생. 네. 학생 인권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3점을 한 거거든요. 생각보다 2점이 많아가지고 저처럼 직업계고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냥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문계고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예고를 가고 미술을 배우는 학생이 등등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각각 특성에 맞춰서 학생 인권을 좀 보장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점을 드렸습니다.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뭐 아이가 맞고 왔다거나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나 또는 뭐 심지어 학원에서조차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나름 존중해주는 모습을 많이 봐서 글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으려나요? 옛날에 비해서는 학생 인권 좀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?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점을 주었습니다. 이제 학생도 그 생활 규정을 개정하는 당사자로서 그 생활 규정을 적용받는 당사자로서 그 회의에 함께 임하고 그리고 그 학생회 또 그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이렇게 학생회 또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한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좀 아직도 존중하지 못하고 좀 학생들을 그 교육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이렇게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좀 불합리한 이런 규정들이 좀 남아 있기도 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좀 중간을 고르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. 네. 불평 불만을 많이 듣고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학교 싫다는 그런 학생들과 또 그런 학생들을 잘 배려해 주면 좋겠는데 배려가 안 된다고 하는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 제가 2점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권이 잘 보호가 안 되고 또 뭔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 뭐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분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으면 보통보다는 조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. 그렇다면 이제 학생 인권 관련해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니면 여기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왜 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지? 그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
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학생, 그 선생님이랑 친한 학생은 그냥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. 아니, 기준도 이상하고. 근데 벌점은 3점이나 받고. 이게 학원들을 가는 학생들을 자주 볼 때가 있는데, 그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, 아, 나 숙제 다 못했어. 나 오늘 죽나? 이렇게 하고. 아,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떨어졌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?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정말 되게 안타까워 보였어요. 그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차이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차별로 확실히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,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구는 선생님과 친해서 엘베를 탈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고, 우리 친구는 선생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엘베를 탈 수 없고 오히려 벌점을 받는다. 이럴 때 사회의 차별과 또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불공정, 마음의 어떤 복잡함이 스치고, 본인 어쨌든 선생님과 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낙심이나 또 안타까움, 속상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학교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 만나는 사회잖아요. 그 사회의 원리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데,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학교의 여러 가지 규제나 금지에 관해서 학생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네, 방금 이제 그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었는데,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그 규정으로 학생들이 타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이 잡혀 있으면,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지키도록 학생들을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입장이고, 그러면 이제 학생들과 이제 계속 마찰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은 타는데 왜 우리는 못하죠?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, 네,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교사도 이제, 아, 이게 규정이 맞나? 이 규정이 이제 맞을까 틀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들.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 좀 트러블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스마트폰 소지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,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좀 학생들 지도할 때 좀 어렵고,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, 그런 학교의 규정, 학교에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넌 지켜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오지 않거나 이제 그 불만을 제기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좀 곤란함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저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규정인 경우가 있고, 선생님들이 아닌 어떤 좀 교육부 교육청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고, 이럴 때 또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도 사실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. 꼭 이걸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, 친구들에게 해야 되나? 이런 경우에 어떤 또 선생님들의 내면의 어려움이 있고,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, 이 규칙에 대해서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유발돼서 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 같은,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규칙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규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갈등이 많거나 예외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규정은 사실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남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힘이 나는 일이지만, 타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선생님에게도 아주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,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다양한 규칙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,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벌점과 금지를 남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참 좋겠다,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왔습니다. 가정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녀를 지도할 때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혹시 어려움이 좀 있으실까요? 그 휴대폰, 게임, SNS, 그
그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하면서 그 아이가 그걸 줄창 보고 있는데 그걸 부모로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보게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좋은 말로 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이 이게 아마 공감할 거예요. 듣지를 잘 않아요. 이제 그러다 보면 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부모라는 게 뭐랄까 아이를 존중도 해줘야 되지만 또 훈육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잘못되거나 또는 아이한테 해가 되는 거는 또 단호하게 어떨 때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계를 부모가 참 갖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 뭐랄까 아동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모가 훈육 교육을 그 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 회의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뭐 몇 시간 할 건지도 정하고 어느 때는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아무 약속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서로 약속을 정하고 노력해보고 그런 약속을 위반하면 또 다시 가족 회의가 소집돼서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설득하면서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가족 간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로의 욕구를 나는 많이 하고 싶고 부모님은 적게 하고 싶고 이런 욕구의 갈등이 있을 때 왜 부모님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지 또 설명을 듣고 또 나는 왜 많이 하고 싶은지 설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타협을 또 배우고 설득을 배우고 이래서 이 가족회의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설득하는 법도 배우고요. 또 부모님과 어른들과 타협하는 법도 배워서 그 아이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갈등과 문제사항에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여기거나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할 때는 모두가 정말로 당연하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아동인권 내지 뭐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. 그리고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동 또는 학생이 그것을 지지받고 격려받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계속적인 그런 가족회의 또는 학급회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학급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듭니다.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오늘 7시까지 놀고 싶은데 나는 보육관을 발동하겠다. 학생들을 좀 더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거.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원하는 게 뭐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. 가장 중요한 곳이 또 가정인 것 같아요.